TRS 아카데미 배성종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헌법 2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사면소. 우선 보통 영토, 국민, 주권을 들죠. 그래서 어제 이제 1조에서 주권에 대해서 한번 봤고, 그 영토는 헌법 3조, 그다음에 국민에 관해서는 헌법 2조에서 나오죠. 그래서 국가의 사면소 중 국민에 대해서 오늘 같이 헌법 2조를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이 뭐예요? 이 법률이 국적법이죠. 그래서 이제 국적법에 대해서 사실 오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 이렇게 굉장히 의무. 국가는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적극적으로 규정해놓죠. 자, 요거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적의 의의. 자, 그 헌법이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어서 이게 잘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수님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문장들인데 요걸 잘 음미하면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제 체감,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통치 구조라든지 뭐 국적이라든지 뭐그 어제 뭐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말들이 점점 이렇게 체득이 될 거예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와닿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잘, 저를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적이라 함은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이죠.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는 법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이고 보호와 복종 관계를 뜻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래서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 상실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요래서 이제 5국공채 문제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지만 국가의 소멸이 바로 국적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보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적의 기본 원칙을 한번 같이 보시면 국적 단행법주의예요. 국적법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해서 여기에서 국적 취득과 상실 등을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적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민법에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속인주의. 한국 국적법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 북의 혈통주의라고 해서 이제 틀리게 구성하죠. 기초하여 속인주의를 원칙, 그러니까 속인주의는 혈통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법의 원칙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속지주의를 일부 가미하고 있다. 요거 이제 좀 이따 국적법 조항 보면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단일국적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요. 그래서 단일 국적주의를 채택한다. 요게 이제 그 성나인 교수님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현행 국적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국적의 취득과 관련돼서는 선천적 취득하고 후천적 취득이 있어요. 선천적 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출생이죠. 근데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지주의를 보충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속인주의하고 속지주의가 뭔지를 한번 간단히 볼게요. 속인주의란 혈통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부모의 국적에 의하여 출생자의 국적을 결정하는 입법령, 부모. 그다음에 속지주의는 출생지주의. 어떤 국가의 영토 안에서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의 국적을 묻지 아니하고 출생한 국가. 국적을 부여하는 입법령, 주로 어디? 미국.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출산, 뭐, 그럼으로 인해 이중국적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쪽에 좀막 관계된 정치인들이 많아서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부모가 한국인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해요. 그 다음에 속지주의가 보충되는데 아까 출생한 국가. 그래서 부모가 둘다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부모 모두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한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해. 한국 출생한 국가에서를 기준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속지주의가 보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적법 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그래서 이제 아까 그게 이제 국적법 조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출생한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아까 혈통주의, 속인주의, 그다음에 부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요게 이제 속지주의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지문이 이제 입시 문제, 5급 공채 문제 법문사 계속 나오죠. 요 조항 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선천적 취득하고 후천적 취득이 있는데, 후천적 취득은 인지, 귀화가 가장 많죠. 그다음에 수반 취득, 국적 회복, 국적 취득 등 이렇게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인지, 귀화, 수반 취득, 국적 회복, 국적 재취득. 그러면 이제 인지에 의한 이제 후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자, 외국인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지가 뭐예요? 인지가. 이제 민법, 가족법에 나온 내용인데, 인지란 혼외자를, 그러니까 혼인의 출생자, 혼외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인지라고 해요. 여기서 그냥 딱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면 법무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허가가 아니에요. 귀화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미성년이어야 되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것. 그래서 그때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인지에 의한 후천적인 대한민국 국적 취득. 그다음에 귀화. 귀화는 이제 보통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일반 귀화. 요건이 이렇게 여섯 가지 요건. 그다음에 간이 귀화. 일반 귀화보다는 좀 간단하게. 그다음에 특별 귀화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에 아주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평창 올림픽 같은 거할때 우리나라가 이제 금메달을 따야 될것 같아서 그뭐 예를 들어 아이스 하키 같은데 굉장히 이제 실력이 뛰어난 외국인을 이렇게 우리나라 국적을 주고 싶어 할 때, 그때 필요한, 그러니까 인정되는 귀화가 이제 특별 귀화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일반 귀화 요건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고, 참고로 그다음에 이 교재 가지신 분은 여기 좀 빠진 게, 국적법과 관련돼서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제가 추록을 만들어서 카페에 올릴 테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한 장짜리니까 받아서 이렇게 좀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이상 뭐 주소라든지 특히 요게 최근에 새로 들어왔죠. 1조의 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일반 귀화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소양을 갖출 것. 그다음에 6호가 또 들어갔죠.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자, 이런 요건을 가지면은 이제 외국인이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허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이제 간이한 요건으로 이제 귀화가 되는 경우가 아까 5년 이상이 아니라 3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도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요게 이제 부 또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 인자가 이제 특별 귀화 요건인 거하고 이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그냥 생판 외국인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귀화를 좀 쉽게 줄, 인정해 줄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일반 간이 귀화하고 6조 2항에서는 혼인 간이 귀화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인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이런 분들은 또, 그냥,
아무런 그냥 생판 외국인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나겠죠.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가늠한 요건으로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그 배우자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돼 있거나 뭐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그 간이 기화를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특별 기화 요건. 그 바로 예를 한번 볼까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아이스하키 분야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자, 요런 경우가 이제 그 특별 기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데, 대한민국의 주소가 없어도 아니에요. 자, 특별 기화는, 자, 붓돈은 뭐가 대한민국 국민인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그 다음에 과학, 경제, 문화, 특히 체육 등의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 그걸 가진 외국인인데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을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특별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엔 또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돼요. 주소가 없어도 여기서 이제 틀리게 처리한다는 거. 자, 이런 거좀 이제 이런 것만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는 이제 까딱하면 이제 틀리기 쉽죠. 그다음에 이제 수반 취득. 지금 선천적 취득이 출생했고, 그러니까 후천적 취득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반 취득은 부모가 귀화할 때 자가 부모에 수반하여. 그래서 보통 이제 미성년인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성년인 자는 붓돈은 뭐가 귀화하고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일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부모가 대한민국을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수반 취득.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최근에 난 거고. 국적 해보. 자, 요런 게 이제 중요하죠. 최근에. 한국 국민이었던 자. 자, 누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그 유승준이요, 유승준. 이제 외국인이 됐으니까 이제 유승준이 아니고 스티브 유가 되죠. 자, 15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준 생각하면, 그러니까 스티브 유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유가 이제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는데, 그 신청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신청을 받으면 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 다음 각호. 특히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거는 이탈했죠? 요 스티브 유는. 그러니까 국적 회복 신그 유승진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해도 법무장관은 이제 요 조항을 근거로 이제 허가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5조하고 요 9조하고 이렇게 관계해서 요거를 조문을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망. 제1항에 따라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 회복 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요게 또 이제 새로 최근에 그 들어간 조항인데 요것도 좀잘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복수 국적. 아까 그러니까 단일 국적 주인데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복수 국적. 그다음에 복수 국적을 어떻게 처리하는 걸잘 보세요. 자, 반가로 1번.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복수 국적자가 된 경우. 요런 경우가 있고, 저 뒤에 보실 건데, 그 반가로 2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복수 국적자가 된 경우. 그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각각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복수 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뭐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 외국인이 복수 국적자가 된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데 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니까 저런 것처럼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예외적으로 요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이 서약하면은 예외적으로 외국 국적이 허용되는데 아까 보시면 여기서 6조 2항 이런 게 보면은 간이기와에서 그 혼인에 의한 간이기와 뭐 이런 경우랑 7조 그러니까 요 특별기와 뭐 그 특별한 공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거나 요 뒤에 가 보시면은 요건 기출 지문인데 요거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4호를 한번 보세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서 제9조에 따라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 서약하면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이 허용되는 거예요. 자, 요런 그러니까 요렇게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으로 자기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1항 또는 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아까 보면은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고 여기도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되는데 요런 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 국적을 상실해요. 그럼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가를 잘 봐야 돼요. 국적의 재취득. 후천적 취득 중에서 아까 하나였었죠? 그 재취득. 10조 3항에 따라 10조 3항 1항 또는 2항에 이행하지 않아서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다시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 장관의 신고함으로 대한민국 여기서 재취득이야. 재취득의 의미가 국적 회복하고 그러니까 구별해서 그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조의 2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복수국적자 아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기출된 문제예요.